아 맞다 이번 돈잔치 때 돈잔치가 아니라 돌잔치 아니 돈잔치가 될 거잖아요 아니 미안한데 안 받습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그거 왜 안 받는 거예요?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결혼식이랑 이제 돌잔치가 이제 거의 5개월 사이로 띄엄띄엄 있는데 네. 두 번을 부르면 내가 너무 씨발새끼예요 아니 왜 그래도 그거 아니 당신이 받는 게 아니라 연지가 아니. 받는 건데 우리 연지가 받는 건데 왜 못 받게 하냐고요 아니 근데 지금 당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남고구가 네. 아주 잘했다 역시 나 두 번은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네. 너 말 때문에 일단 두 번은 가야겠다 돌잔치 때 꼭 갈게 그러면서 그 고태일이랑 근데 이제,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? 네, 네, 네. 태일이는 세 명을 불러온대요 근데 이제 고태일은 여자친구 네. 플러스 자기 친구들 두 명, 세 명 총 합해서 여섯 명까지 반먹으로? 예. 뭐 그럴 수도 있죠 뭐. 일단은 지금 아 나 지금 좀 그런 게 또 고인석을 또 마련해야 되잖아 아이고. 이제 고태일이랑 뭐 낭으로 괜찮은 이제 지코성님 아 좀 미안하네요 어떻게 보면 아 바사랭님 어서 오십시오 아니 가면을 씌우는 거 어떤가요? 아니 미안한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다른 BJ분들이 만약에 방송을 킬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모르고 이렇게 확 돌렸다가 갑자기 이렇게 세 명 다 싹싹싹 나오면 바로 영정당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가면을 씌우는 게 좀 아프리카 정지 먹는 사람도 아닙니까?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씨바 뭐 아니 그 말 실수했어요.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돌리다가 씨바 뭐 정지 사람은 밥도 먹지 마라 이기야. 하지 마. 이거야. 아 이 형은 진짜 이거야. 그래.